뭐 트럼프가 끊임없이 제가 처음부터 무료 방송에도 끊임없이 얘기했고 유료 방송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트럼프 자체가 뭐지 협상가다. 협상가니까 늘 찔러본다. 여기 김정은이도 한번 찔러보고 그죠? 또 누구도 찔러보죠. 시진핑도 한번 찔러보고 내말안 들어? 이렇게 할 거야. 아 들었어? 아 그다음에 또 뭐지? 우리 문 대통령 가면 또 또 좋아하고요. 그죠? 역시 둘이서는 말이지 날 노벨상 탈라고 밀어주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아, 평생의 명예인데 야,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를 옆에서 부추겨 준다. 아 신나네 소리. 참 그리고 한번 야, 너말안 들으면 말이지. 너 시리아보다 더 심하게 다뤄버릴 거야. 그죠? 간소진도 없어. 또이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아, 가만있어 봐. 네가 말안 들어? 누가? 시진핑이가 말안 들어? 너는 그러면 있지. 경제보복을 더할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자꾸만 그냥 찔러보죠. 이 협상가라 그래서 그래요. 입 다물고 있다가 딱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찔러봐가지고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녹아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거기도 녹아나서 다 뺏겼잖아요, 또. 그죠? 많이 뺏겼어요. 자, 뭐, 오늘도 어제 뭐, 폭락했, 어제 뭐 어떻게, 뭐 나빴다고요? 어우, 뭐, 대북 수혜죠, 어때요? IT 대장이 나온다고. 그래요, 부동산 업자라 그래요. 협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쿡 찔러보고. 가만있어 봐. 이 사람 말들것 같으면 이렇게 해보고. 가만있어. 이거, 팔 건지 아플 건지 자꾸 찔러보는 거죠. 그죠? 인생이 뭐지? 아니도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간파를 했으면, 어우, 그렇구나. 성격이 그러네, 성격이. 그죠? 그 사람은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당신이 나한테 부동산 안 팔아? 10번 찍어. 그죠? 한두 번 찍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그 사람은 10번이고 20, 20번이 찍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달성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식적으로나 모르다, 땅, 뭐죠? 완전 무장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협상의 여지가 안 된다. 그죠? 3천에 500짜리 팔라고. 자, 잘 가고 있죠. 오늘은 저기 남북 경협주들이 다 나가네요. 자, 그러면 IT 대장주의 기원과 장비주들의 반란. 요게 이제 3일째 그랬죠. 어, 진짜요? 진짜로 좀 장비주들 원익IP 떨어졌다 올라오고 솔브레인 유닛테스트 BSK SK모티리얼즈 테스 SFC 올라가고 있어. 나 들고 있나요? 다 팔아 없죠. 다 팔아서 없잖아요. 있어요? 자, 나는 하이닉스를 아직도 보유했다. 그런 사람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보유했을까? 오우, 동네 부자님 대단합니다. 스피드 여신님도. 우리 유리원만 빼고, 한번 3번 눌러. 하이닉스를 보유했는 사람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를 아마 오늘은 할 겁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가요? 유가와 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스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것이 업종이라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SK가스,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얘네들은 조금 주춤한데 얘들은 강하게 올라오죠. 그동안에 힘을 못 폈거든요. 이제 기지개를 펴는 거죠. 세 번째. 종이목재의 주도주 상승. 주도주 상승이 안 한다고요? 시장은 주도주가 없다고요? 어우, 천만의 말씀이요. 주도주가 지금 무진장 같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알지 못했어요. 유료원들은 계속해서 샀고요. 무료 회원들. 자, 그러면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무림 PMP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무료 방송에도 추천을 줬습니다. 무린 피해를 보유하고 있다. 5번. 아니,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 줬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예? 무린 PNP 아무도 보유 안 했어요? 지난번에 몇 명 있던데?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마상에, 어찌된 유료원만 있어? 아이고, 정말. 여기 안 온 유료원들은 다 들고 있는데, 무료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무료방송, 무료방송 회원들이 지금 많이, 오늘은 교체가 돼서 들어왔어. 보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아, 참 안타깝다. 이럴 때참 제가 볼 때는, 아, 저런 거 사라고 공짜로 주는데도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들고 가요. 그죠? 그래, 맞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볼까요? 무림, PMP. 어떻게 됐어요? 오, 이렇게 강력한 거 같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 유료원들은 물론 밑에서 샀지만 다. 아유, 꼭, 저, 공짜로 달라고 막 있으면, 저 좋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들고 갔나요?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유리원처럼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가요. 그죠? 또 보자. 자, 이제 새로운 또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미리, 자,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죠? 마고른 5G 주파수 경매가 이제 정부가 6월 5일부터 5G 주파수 경매에 나섭니다. 신문에 난걸 제가 그대로 복사해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대장주 통신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업종이 아니에요. 얘 말고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뿡뿡이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들고 가야 되는데, 자, 뿡뿡이 아무튼 무료방송 왔는데, 무린 PMP 수익이 얼마 났나요? 예, 무료방송에서 추천주 나갔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네요. 주도주로 간다. 강력하게 보유하라. 제가 그랬죠. 강력하게 보유하라. 여기서 추천 나갔나요? 은봉에서? 어우, 나도 사봐야 돼. 그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무료방송에서 줬는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아이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벌써 아이디만 봐도 제 방에 자주 오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을 금방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5G에 새롭게 가는 종목, 이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여러분이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은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미리 선행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꼭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 많이 떨어뜨렸네. 자, 우리 유료원들은 차익실현 나가고요. 예, 차익실현 나가서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유료원들은 금방 알아요. 대아티아이 아직도 나가지요. 오, 선도전기? 예, 남북경이 없죠. 무슨 일이 있나요? 광명전기? 무슨 일이 있나요? 그 다음에 왜 또? 많지요. 그죠? 현대로템? 그죠? 파워? 에? DI 파워?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유, 들고 가나요? 에? 다 들고 가나요? 아무 일도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트럼프 아저씨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좋은 일이 나오면 시맥트님도 어서 오세요. 더 가지 않을까? 거기까지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아직도 멀쩡하죠. 그죠? 남북경협죠. 아무도 아직도 멀쩡한데 여러분이 아유 얘는 뭔 일이야? 그죠?
아직도 멀쩡합니다. 아유,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다. 좋은 종목은 내 편이다라는 걸, 실적이 좋은 종목을 들고 왔을 땐 아무 탈도 안 나더라.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 현대로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거. 네. 그죠? 아무 이상 없죠?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봅니다.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5G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이 지금 무슨 장이에요? 장이요. 요거 장이잖아요, 요거 장. 요거. 여러분. 예? 중소형주 장의 이길 강한 종목을 매수하라.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진짜 아닌가, 긴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천기누설을 계속하지요. 어떻게요? 오늘 지수가 올라갔나요? 5.7% 올라갔네. 종합주가 지수가 60일 올랐다고 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는 어때요? 대형주는, 예, 아직 60일째 이제 겨우 올라탔네요. 그런데 003 중형주는 어때요? 한참 올라와서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데 소형주는 어때요? 아유, 미쳤어요. 미쳤어. 아, 왜안 나와? 소형주는 미쳤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와, 전고점 돌파해서 그냥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 여러분이 소형주를 들고 있으면 지금 아우성 났어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죠? 번쩍번쩍 들어주고요. 수익 나게 만들어주고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대형주만 바짝 붙들고, 이제나 번전호나 저제나 번전호나, 번전올 때까지 죽어도 못 팔아요. 가는 종목 찢어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쵸? 그걸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장은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알짜 기업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코스닥도 그럼 볼까요? 어우, 20, 천기누설, 201, 안 가네. 202, 대형주, 안 가네. 203, 중형주, 잘 가네. 204, 소형주, 너무 잘 가네. 너무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수익을 펑펑 주는데, 나는 대형주 붙들고 이제나 저 갈까 저제나 갈까 끙끙대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 떴어요. 축하드립니다. 템플턴은 어떻게 된 거냐? 잘 찍었냐? 잘 찍었냐? 예. 자, 지금의 장은 중소형주 장이에요. 첫 번째,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률의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 중요하다. 그러면 아, 차트가 우선입니다. 아, 차트가. 이렇게 또 주장할 거죠. 매출 등재와 이익률의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 중요하다.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 무림 PMP. 아, 가르쳐줘도 안 돼. 진짜로요. 아유, 차트가 최고야.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폭발적으로 난다. 아세아 제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야, 도대체? 에? 지속적인, 아니, 중소형주가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냐, 이거예요. 에? 주도주가 없다 그래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게요? 주도주가 있잖아요. 가잖아요. 골판지. 그죠? 골판지가 지금 아우성 났잖아요.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실적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작년 2017년만 해도 안 좋던 게, 2018년, 2017년 말부터,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영업이 140억에서 195억이야. 영업 매출액과, 매출액이 뭐야? 1959억, 1830,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천기누설은 막 가르쳐준다, 정말. 답답해. 그래갖고 가서 그냥 차트만 보면 된다고, 그냥 차트만 죽어라 보고. 백날 해봐요, 여러분이요. 실적 부진하는 고꾸라져 버리지.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따라서 두 번째.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인지, 최근에 대형 악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아니, 무림 PMP를 왜 여러분한테 공짜 종목을 줬을까요? 템플턴이 부실 종목을 줘요? 한번 돈을 보자.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야, 펄프 회사라는데. 아우죠. 136억, 매출액이 15,986억, 6,079억. 1분기에 벌써 매출 작년 1분기에 1,452억에 1,596억. 영업이익이 136억에 447억. 1분기 실적이 얼마? 229억. 작년에 44억. 몇 퍼센트예요? 50억이라 가정해도 54이식 영업이익이 5배가 늘어가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는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붙들고 악서도요, 그냥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모르니까 맨날 여러분은 주도주를 못 잡는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 그래도요, 어? 저게 진짜 주도주 가나? 템플턴이 벌써 언제부터 주도주 간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설마 어디서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만 나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할 때는 무림 PMP가 가면 무림 골판지 페이퍼가 가고 또 페이퍼가 가니까 아까 아세아 제지가 가고 그 다음에 테림 포장이 가고 삼화판 삼화 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화 맞나? 삼호판지인가? 네, 삼보판지. 어떻게, 얘들이 왜 이렇게 나가냐는 거예요. 동반 상승을 안 한다고요? 이 천기누설을 가르쳐줘도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가르쳐줬는데,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도 나는, 그죠? 새하이파파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걸 사라고 가지두면 가서 엉뚱한 거 차트 기법 산다고 무슨 차트 기법 오늘도 상 나간다고 그거 차트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들고 가서 수익이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해서 매출 총이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보라. 야,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 아예 천기누설 막 해버리나. 야, 무림PM, 그 삼보판지가 무림PMP가 무료 종목인데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 한번 가보자. 아, 진짜인지 저 사람이 맞는 말인가? 천기누설을 진짜 천기누설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업했던 현금 흐름이 얼마야? 986억, 530, 자, 이렇게 좋았죠? 떨어졌죠? 553억, 882억에 1,051억. 이게 계속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예, 주가는 폭등해.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수많은 펀드매니저가 추천하는 종목이 누구예요?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템플턴이 못 사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템플턴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삼성생명 지금 8년 동안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럼 왜 삼성생명을 템플턴은 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해 매출 총액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봐라. 템플턴은 삼성생명 팔아다가 다른 거 사세요. 왜 그랬을까요? 천기누설을 오늘 할게요. 자, 현금 흐름 보라 그랬죠? 현금 흐름 보여주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자, 현금 흐름 보죠. 처음 상장해서 2014년 12월 30일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조 9천억입니다. 2015년 5조 2천억입니다. 2016년 4조 8천억입니다. 2017년 1조 6천억입니다. 2018년 적자입니다. 이거 사지 말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해도 제말안 듣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천기누설을 진짜 했습니다. 유료 방송에서만 보는 거죠.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자꾸 돈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려고 그래요. 동네 부자님 벌써 이미 벌써 무림은 얘기해 줬잖아요. 무림 PMP를. 공짜 종목을 줬을 때, 진짜 돈을 잘 버네? 그걸 샀어야 되는데. 팔아다가도 샀어야죠. 내가 분석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유료 방송에서.
그러면 샀으면 지금 어때요? 지금 아마 37% 수익 났나요? 최소한 30% 이상 수익 이날이잖아요. 그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추천 나간 날이 지금 얼마에 떨어졌어도 33%야. 33%의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지금. 무료 추천주 줬는데. 유료원들은 당연히 훨씬 수익이 많죠. 그럼 얘를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안 된다. 참. 무료방송만 잘 와도 저 사람이 왜 추천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거 사야 되는데 안 샀죠. 당연히. 주도주로 간다. 그럼 안 사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아, 삼성생명이야. 삼성생명. 이름만 있다고 삼성생명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오죽하면 제가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를 사라고 그랬을까? 그죠? 삼성생명을 팔아다가, 뭐,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 사라고 그러면 템플턴 미쳤다고 그래요. 실제 우리 유료원이 했던 일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랬나 안 했나. 삼성전자가 2017년 1월 달에 200만 원 갔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가자마자 댕강 잘랐습니다. 댕강 자르고 뭘로 갔어요? 하이닉스로 옮겨갔습니다. 자, 보시죠. 자, 200만 원 할 때가 1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죠? 예, 43%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검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얼마 갔을까요? 2017년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달이었으니까, 예. 얼마요? 41%인가요? 예, 1월 달에.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하이닉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2017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는? 아,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105%입니다. 이 사람이 제 말 듣고 했으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200만 원 할 때 하이닉스 샀어요. 하이닉스는 100%가 넘었고, 뭐죠? 삼성전자는 40몇%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옛날에 중형주일 때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줘서 짜릿했어요. 지금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익을 못 주지요. 이걸 비교 분석하면 금방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검증해 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매출 채권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고 재산이 매출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찾아보라. 다섯째,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채무가 많은지 증가하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내가 기업을 동업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더라. 여섯째, 내부자와 주요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를 파악해보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지요? 네. 이게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다 못 참습니다. 우리는 매수를 여기서부터 참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임원이 산다고 제가 여기서 추천 나왔습니다. 딱 올라가자마자 무료방송 딱 와서 여기서 떨어지니까 아우 전문가님 나 마이너스 났는데요. 팔아야 되나요? 한 달쯤 넘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괜찮을까요? 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분이 제 방에서 4개월 공부 나가신 분인데,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저걸 어떻게 수익이 지금 204%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차트로만 갔다고요? 가만히 있어. 너 돈 좀 벌었니? 한번 보자. 돈 벌었는지 한번, 예? 가계장부를 들여다봐야지, 가계장부를. 가계장부를, 가계장부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네? 안 팔아. 그죠? 안 파는 거지, 뭐. 안 파는 거잖아요.
그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내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못 팔게 해서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갑니다. 지금 400% 났대요. 여기 와 계셔요. 400%. 이게 뭐예요? 내 부자가 산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는데. 야, 그러면 한번 우리도 들어가자. 좋은 일또 벌어지겠다. 추가 매수 갑니다. 추가 매수를 또 해버리는. 7째, 경영진이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지, 자살을 취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버리는지 봐야 되잖아요. 8째, 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고 경영자의 논리가 논평이 바뀌었는지, 상품의 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평가해보고 경쟁 우위는 얼마나 확고한지를 찾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아유, 그런 거볼 시간이 어딨어요.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추천만 해주세요, 추천만. 다 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전문가의 노예가 되실래요? 아니면 홀로서기를 해서 평생 직업을 만드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문가가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 아무것도 못해. 종목을 골라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안타깝죠? 이해 뭐죠? 개인 투자자가 우리 방에 처음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아유, 또 올라갔으니까 얼른 잘라야 돼요. 중소형 주장이니까 여기서 매수하면서 참 종목이 보이죠. 차트 기법을 배우니까 종목이 보입니다. 매수 갑니다. 자, 팔지 마요 그랬더니 홀라당 여기 올라가니까 댕강 빨았습니다. 수익이 좀 났으니까. 그죠? 아니, 추가 매수하라더니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안갈것 같으세요. 안갈것 같다는 게 어딨어요? 본인 생각이지. 공부가 안 되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무시하고 매도했어요.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볼까요? 이게 중소형주 장이에요. 보리어 신용정보. 저거요. 어제 강하게 올라왔죠.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벌써 몇 프로예요? 이게 중소형 주장이라는 게 급등이 펑. 아니, 이게 왜 사야 되는지를 딱 알죠.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요건 이제 갈때 됐다. 매수. 갈때 됐다. 매수. 아, 전문가님, 진짜예요. 또입니다. 아주 캐피탈. 갈때 됐어. 매수가 들어가, 이제. 미리 사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갈때 됐어. 신호가 왔어. 그죠?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법칙을 배우면 수익은 회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 회비 걱정, 회비 걱정. 맨날. 차트에도 매수하는 기법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어우, 각이 생겼는데, 뻥. 오늘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캐피탈. 오늘은 조정했네요. 자, 수익은 깔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뭔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게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또 떨어졌나요? 대북 수지만, 조금 약보합으로 갔군요. 그죠? 어우. 바닥에서 종목을 사는 방법을 어제도 사보자. 슬슬. 뭔 일이 벌어질까? 오늘 또 나갔네. 아까 뭐 에스모가 나갔다 그러는데, 에스모 볼까요? 어휴, 멋져버리려고. 이렇게 나간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 90%가 이렇게 나간 종목을 여기서 추천 나가면요. 여기서 추천 나가면 못 삽니다. 전문가님, 아니, 이렇게 올라간 걸 나보고 지금 사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못 사요. 전문가님 혼자 사세요. 난저 밑에서 바닥에서 노는 거나 살게요. 이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했더니 그래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맞나요, 이제?
위대한 아빠님. 그러니까 템플턴이 철저하게 그걸 가르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4개월 공부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을 지나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3개월 만에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은 여럿이 흔들려도 또 가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동업을 하고, 저축을 하고,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아, 참, 이거 설마, 가겠어? 안 가갈 거 아니야? 걱정돼, 걱정돼. 탁,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바닥만, 전부 다 바닥만 샀다고 되게 좋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삼양식품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흔들려. 전문가님 흔들려요. 왜요? 아니, 뭐, 기업의 악재라 악재는 다 나오고 나를 갖다 그냥 죽일 것 같아서,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될것 같아요. 와. 희맥트니 이제 조금씩 깨우치네. 예, 하여튼 멋지십니다. 그죠? 당연히 원망이 쓰죠. 떨어지면.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내가 좋은 일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해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언제 사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서 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 이게 급폭락장. 아우,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업 망한다는데, 뉴스에 보니까. 망해. 절대 안 망해. 더 사.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죠? 아, 생각을 해보라고.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점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우린 매수하자. 이게 여기서 매수 추천 나간 거예요. 그또 나갔죠. 이게 일이, 참. 어떻게요? 여기서부터 산 걸. 또 샀습니다. 아니, 또 떨어지면 또 삽니다. 또 떨어지면 또. 또 떨어지면 또 삽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 300%가 넘었어요. 한 번도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이격 났다고 뭐 잘랐다고요? 이격 났다고 잘랐다고요? 다시는 이제 안갈 거라고요? 다시는 안갈 거니까 이격 나니까 잘라서 이제 버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면 돼. 다른 종목으로. 아니, 수익을 많이 주는데 왜 잘라요? 자, 잘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잘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떡하죠? 비중을 내막 흔들려도,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50%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만 담으면 아주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사서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종목은 또 갑니다. 그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부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이게 뭐요? 뭐니? 삼화전기. 어떻게 됐어요? 아, 여기서 쫓아가서 좀 실적 개선돼 급상승나. 오늘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나요? 네? 오늘도 떨어졌는데. 그럼 끝날까요? 이게 삼화전기가? 끝날까요? 또 가겠죠. 그죠? 전기차가 움직일 때또 가겠죠. 그럼 여러분 동업했으면 어때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동업이라는 게 뭐예요? 안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가격만 보다 보니까 팔고 사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좋은 기업을 그냥 묻어뒀습니다. 저축으로. 여러분이 저축해놓고 오늘 해약시키나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커지질 않잖아요, 동네 부자님. 아, 틀림없이 동네 부자님은 이격 났습니다. 이격 났습니다. 매도하세요. 이랬겠지 뭐. 그죠? 이격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추가 매수합니다. 템플턴 식구는 어때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뭐가 달라요? 삼화전기 이격 났다. 잘랐다. 아, 끝났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그죠? 더 이상 못 먹어. 잘랐죠? 템플턴은 여기다 대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아니, 전기차가 끝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지,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 장기를 보유해봐라. 제가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영원한 테마 전기차. 2030년도 강에? 2030년도 맞아요? 전 세계가 전기차가 몇 퍼센트? 30%로 바뀐다. 그러면 영원한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테마니까 내는 안 팔아. 장기 저축해볼래? 떨어지면 또 사지 뭐. 안 팔아. 떨어지면 또 산다. 가다가 찔뻑 또 사. 가다가 찔뻑 또 사. 가다가 찔뻑 또 사. 계속 정립식으로 우상향으로 가니까 계속 정립식하면 여러분은 돈은 눈덩이처럼 커지겠다. 이게 뭐예요? 눈덩이 굴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눈덩이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눈덩이 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올라가는 종목에다 여러분을 눈덩이를 굴리면, 에? 눈덩이가 너무 커져서 올리지도 못해. 시디프스가 그걸 올리려고 꼭대기에다. 에? 오늘도 아마 여길 눈덩이를 굴려서 힘을 써가지고 올리겠죠. 여러분은 올라가는 종목에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올라가서 누르면 사고 올라가서 누르면 사고 올라가서 누르면 사면 배당도 짭짤해요. 아우성 쳤잖아요. 아이고 휴캠스 안 간다고 손실 났다고 아우성 쳤는데 이게 또 뭐야 오늘 또 나갔네. 아휴 이게 뭔 일인 벌이 몰라요 저도. 아 여기서 9% 떨어졌다고 우리 유리원 아우성 3월 1일 날 9% 손실 났다고 아우성 쳤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23% 나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 고통을 참은 것만큼 여러분이 돈이 커지면서 평생 직업으로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내 포트에 담은 종목 떨어진 종목만 갖고 얘기해요. 올라간 종목 얘기 안 해요. 떨어진 종목만 얘기해요. 그럼 참아봤냐? 그럼 못 참아요. 불과 얼마 참지도 않았는데 사마콘덴산 100%가 나갔죠. 진짜요? 네. 3월 1일 날 아우성 쳤는데. 3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아봐라. 좋은 일이다. 좋은 기업은 여러분 수익을 준다. 3월 1일 날. 이게 뭐예요? 100%가 나갔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돈이 커지더라.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삼화전기가 실적 개선돼서 가니까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더 사. 아 기업을 못 믿으려면 뭐 저축하지 말아야지 뭐. 내가 이 기업을 못 믿으면 어때요? 팔고 다른 데 가야지 뭐. 오늘도 트레이드 해야죠. 여러분 저축해놓고는 해약 안 하잖아요. 아니야. 해약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저축해놓고는 해약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판단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아 이젠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잘라야 돼. 안 간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안 간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부실 기업인가요? 삼화전기 부실 기업이에요? 가만 있어봐. 부실 기업이면 사지 말아야지. 그죠? 사지 말아야지. 상한가 필요 없어. 그죠? 어우, 돈이 잘 버는데 기분 조금 나쁠라 그래. 봐요. 영업이익이 54억, 95억, 220억. 근데 이걸 동네 부자님 왜 자르는 거예요? 저축하기 싫어서? 예?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하는데 이걸 왜 잘라요? 아, 차트야 뭐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화전기는요? 에? 가다가 멈췄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또 갈 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또 가겠네. 나는 안 팔아. 저축했으니까. 그건 뭐지요? 주가만 봤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주가만 봤잖아요. 주가만 보니까 뭘 들고 가는 거죠?
그죠? 주가만 보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를 믿었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네. 시가총이 5,400억 뿐이 안 돼? 1,500억이야? 1,500억이야?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500억. 그럼 뭐예요? 3배가, PBR이 3배 올랐네? 아직. 차, 그러면 더 가야 되겠네? 나는 맞짱 뜨지 뭐. 이걸 배우셔야 기업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참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습니다. 신고가 주식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아, 전문가님. 아니, 이걸 어떻게 삽니까? 에? 아, 이걸 어떻게 사요? 이렇게 올라간 걸요. 저는 죽어도 못 삽니다. 저 밑에 있는 거 사야지. 이렇게 올라간 걸 나보고 사래. 그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는 안 보고 주가만 보니까 절대로 못 사죠. 신고가 주식의 두려움,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삽니다. 바닥 종목 샀더니 지하실로 내려가고 땅굴로 내려가서 그러다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 상장 폐지되죠. 맞아요? 신저가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아 이렇게 싸니까 매수해도 되겠지. 덜커덩 매수하지만 어떻게 해요? 상승하려면 첩첩 쌓인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신저가를 기록하는데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고 주가가 단지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주가 상승이 고소공포증을 빨리 떨쳐버려야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죠? 강하게 보유할 100장이 있어야 큰 수익을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삼성생명이 뭐예요? 가지를 못하잖아요. 8년이 돼서 9년이 됐 동안 지금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삼성생명을 과거에 9년 전에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돈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동네 부장이 왜 궁금한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뭐 12만 천 원에 상장했습니다. 12만 천 원에 돌파한 게 뭐 있습니까? 예? 12만 천 원 상장할 때, 11만 원에 뭘 했어요? 신규 상장했습니다. 12만 천 원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게 없네? 돈 버는 게 없잖아요. 마이너스야. 잠시 올려주다가 또 떨어졌어. 야, 뭐, 지금 이거 뭐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금 딱 8년 됐어요. 8년 동안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증권 회사에서 다 추천하지요. 수많은 증권에서 다 추천하잖아요. 꼭 증권에서 추천하면 꼭 들어가잖아요. 삼성생명. 아빠는 주주님 넣어서 오시고요. 그죠?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아, 현금 흐름이 돈을 못 보니까 사지 마라. 템플턴이 사지 마라. 돈이 안 됐잖아요. 8년 동안. 자,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만 주가가 올라도 다시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수익을 더 올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해보고 하락 추세의 종목을 적은 돈으로 매수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쌓으면 어느 것이 수익을 더 주는지 금방 확률적으로 알게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고, 그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고 떨어지는 종목을 사보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빨리 올라가는지 수익을 많이 주는지 금방 알아요. 단 조건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우선시하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비난할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무슨 차트가 중요하지 기업의 재무 분석이 무슨 돈 벌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종목을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검증을 해보고 어떤 투자가 수익을 크게 내주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검증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로 그런가요? 신고가의 두려움을 버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공부할 견인도 어서 오세요. 자, 이걸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타 사람은 지하게 산 거 떨어지면요. 떨어진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들고 가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 얘가 그냥 갔습니까? 이센돌이하고, 센돌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센돌이와 알파고 대결에, 예, 2016년 3월 18일 날, 인공지능,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수혜주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하고 들어간다. 사서, 떨어지면 또 사, 돌파해서 누르면 또 사, 돌파하면 누르면 또 사, 또 떨어지니까 또 사, 지금까지 왔습니다. 얼마 했어요? 165%가 났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겨놨으면 자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고 잘라버리고, 또 안 갈 것 같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주가는 등락을 요동치지만 장기 보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내로 배짱 있는 분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로보스타 오늘은 올라갔나요? 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갔죠 어제. 어제 그냥 점프를 나갔습니다. 이게 벌써 165%가 난 겁니다. 그럼 그냥 갔냐고요?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아유 전문가님 안 갑니다. 징글징글한 놈입니다. 안 갑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여기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잘라야 된다고 아우성 칩니다. 끝났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죠? 끝났어 이제 주식. 끝났어. 그리고 자릅니다. 희맥진 40%요? 잘 참으셨네 이거는. 그래서 종목을 사면 이제 뭔가가 느끼죠. 좋은 종목을 사면 저축하는 거구나. 괜히 주가를 쳐다보면 흔들려서 마음이 괴로운데 그냥 저축해놓고 가만히 간다. 좋은 종목을 자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축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식을 저축했다 생각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자르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증권사는 박수치겠죠. 그죠? 아, 빨리빨리 잘라. 오늘도 목표가 손절가 빨리 잘라. 그래야 증권사는 돈 버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종을 치려는 거예요. 우동원이 37%. 어제 기 좀 폈나요, 이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리얼님이 왜 안 되냐? 자, 그 얘기를 해줄게요. 왜 안 되냐? 자, 이렇게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살 것 같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 가격이 에? 에? 50% 이상이에요. 가격이 여기서 샀어요. 올라갔죠? 조정 들어오면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자기 매수가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싸서 안 사게 됩니다. 아니, 못 사게 됩니다. 더 올라가면 더 못 사요. 그게 아직 히맥트님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저축했으니까 자르지 말고 들고 가죠. 1년이 그래서 얼마 들고 가래?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봐야 된다. 그런데 3년? 3개월도 못 들고 가는데 당장 이틀만 장땡봉 나오면 죽는다고 다 잘라버리는데 그죠? 아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이제 더 떨어져서 이제 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괴로워서 자르려고 그러죠. 좋은 종목이면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는 거. 그러니까 사막 콘덴스에서 못해서 친구가 에? 자기 친구한테 딱 사가지고 눈도 감고 보지도 말고 딱 좋은 종목이니까 에? 딱 2년만 들고 가봐라. 웬걸 100% 딱 올라가니까 댕강 잘랐죠. 설마 이게 조정하고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자르고 나니까 다시 가서 어떤 종목을 사는데 이렇게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 아, 100%뿐이 못 먹었는데 저게 100%가 아니라 그 이후로 몇백 프로가 더 나갔어. 템플턴은 자그마치 몇 프로가 나갔어요? 1000%가 넘었어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6200원에 가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해서 추가 매수만 했습니다. 매도 사인해서 추가 매수만 했어요. 저도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손절합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일 때는 손절 안 해요. 그냥
근데 희맥트님 이렇게 가다가 30% 빠지면 자르겠죠. 이걸 안 잘랐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해요. 거의 개인들은 99%가.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래요?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커지더라. 3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전문가님? 그런 사람 있남? 그죠? 대본에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대본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당장 템플턴 방에서 3개월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그죠? 떨어지면 어때요? 난리 칩니다. 아니,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분명히 제가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이거, 예, 1년도 못 지나서 다 팔고 버립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지금 얼마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님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지만 내려간 종목 어때요?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좋은 종목 샀으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동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요? 트레이더 가셔야지. 제가 오죽하면 트레이더 가라고 그러죠. 오늘도 잘라먹고 내일도 잘라먹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정말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봐, 주소주로 간다. 신고가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업의 가치를 믿어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너무 올랐다고 못 삽니다. 아유, 전문가님, 저점에서 너무 올랐어요. 저 못 삽니다.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점에서 너무 올랐대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점에서 너무 올랐죠. 저점에서 너무 올랐잖아요. 저 못 삽니다. 무려 추천주로 나와서 뭐 절대로 주가를 보면 못 사죠. 그죠? 이제 뭐가, 우동원님은 그죠? 보이죠? 아, 좋은 종목은 저축하는 거구나. 그런데 뭐요? 못 참는다니까. 당장 뭐, 물림표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유, 무슨 장기 투자? 아이고, 가다가 푹썩 내려앉으면 그냥, 아이고, 내려앉으면 나 죽는다고. 빨리 잘라야 되나요? 대본에 이거부터 물어봐요. 잘라야 돼. 근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 참,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운다. 못 키워. 자, 이건 뭐죠? 예? 여기가 무림이. 얘는 로보스타. 아유, 샌돌이하고. 자, 그래서 저는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지를 확인하라. 아, 필요 없어. 급등 나가는 게 좋아. 급등 상한가가 좋아. 그죠? 실적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야. 그럼 차트로만 하시죠.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분기별로도 파악해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분기에 어떤 사이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살펴보고 분기별 수익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이 체크하면 여러분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죠. 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도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전년도 분기도 비교해가면서 좋은 기업은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년기보다 더 좋아져서 주가가 또 가겠구나. 직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도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계절적 수요 때문에 가는 종목이 뭐예요? 모르시죠? 제가 12월 최악의 실적에서 사서 최고의 실적에 팔아먹어라. 누구요? 남해화. 빵. 아우, 멋지게 나갔네. 12월 최악의 실적에서 계절적 수요니까 최고 실적 2분기 발표하기 전까지만 들고 갔다. 댕강 쳐버려라. 진짜요? 예. 12월에 사서 7월 달에 잘라라. 12월에 사서 7월 달에 잘라라.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장기 보유 아닙니까? 저한테 우기더라고. 아,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농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 알 거예요. 지금 모내기 한참철이죠. 모내기 참서 이 비료는 다 샀습니다. 그럼 가을 되면 비료 삽니까? 수확을 거둬들일 때 겨울에 비료 삽니까? 잘 안 사잖아요. 농부는 어때요?
1분기 되기 전에 사니까 실적 좋아지고,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져서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부진한, 최악이 나오면 적자야. 알았어. 그럼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제 슬슬 사볼까? 그랬다가 실적 최고 발표할 때 댕강. 남해화학, 롯데, 정밀화학 막 퍼져버리죠. 이거 수익 지금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진짜. 그죠? 꺾이네 이제. 자 이제 7월달 가면 댕강 잘라야지 뭐. 그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병아리 부화하는 종목들은 뭐예요? 네? 우성사료. 자 병아리가 부화하면 이렇게 봄때 역시 좋구만. 봄때 가만 있어봐.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 유리원들 몰라. 이 집 아유 잘 간다. 병아리 부화했네. 그죠? 병아리 부화하고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뭐죠? 4월 잘 참아냈네요. 이제 수익률이 이러면 37% 난 거예요. 37%. 난 뭐예요? 다 참아내야 돼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못 참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뭐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전문가님 이거 가겠어요. 떨어지죠. 예. 어제 41%. 전문가님 떨어지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당장 팔아야 돼. 아직 좋은지 떨어져. 자, 어제 신고가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주식이다. 좋은 기업에 동업하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뭐죠?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닭 종목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펀더멘털. 하림을 뭐 사라고 그래요 지금. 여름엔 좋죠. 여름 장사. 겨울 장사는 또 틀림없이 실적이 부진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파악하면 그러면 이건 여름 장사만 먹고 나와야 돼. 여름 장사 최악의 실적에서 여름 장사 딱 치맥이 팔린데 매수해서 여기까지 갖다 먹고 나오면 쫙 떨어지면 안 사 이제. 가을 겨울은 힘들어. 가을 겨울은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가을 겨울은 힘든가요? 실적을 한번 보자. 자. 9월달, 12월 분기 실적이 안 돼. 얘는 1월 분기도 실적이 안 좋네. 자, 그러니까 뭐 곤두박질 치는 거지. 에? 주가는 어떻게 곤두박질 치잖아요. 실적이 뭐요? 적자가 이거 이렇게. 채무가 무지하게 증가했대. 안 사 그럼. 돈 좀 버냐? 돈 버나? 현금으로 보니까 적자네. 돈 못 버네. 주가 곤두박질 쳐야지. 더 떨어진다. 곤두박질 쳐야지. 물론 중소형 주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해도 급등하는 경우 있습니다. 100%는 어떤 주식장에서 100%의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본을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실적이 꾸준히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네? 그죠? 얘가 왜 이렇게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이렇게 갈까요? 하림을 살래요? 고용을 살래요? 참, 그죠? 엄청나네, 이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을 못 벌까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안 사. 돈을, 가만있어. 매출액이 1459억에 1718억에 2034억. 영업이익이 234억에 332억에 434억. 매년 돈만 벌고 있어, 아주 그냥. 주가는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잖아요. 주가가. 어디로? 천정을 향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른다. 실적이 꾸준해서 가는 종목 템플턴이 추천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이닉스가 2016년 6월에 6월 15일에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도 없이 강력하게 2010년 6월 15일, 6월 27일, 6월 30일 3일 3번 연속 매수를 추천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추매한다. 올라가면 추가 매수였습니다. 올라가면 또 누르면 또 추가 매수였습니다. 네? 이 IT는 끝났다고 주장했나요? 주도주로 갈 때는 자신이 생각한 이상으로 멀리 간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가 250만 원 노무라 증권에서 주장할 때 템플턴은 PBR을 계산해보고 와 저건 256만 원 가면 하이닉스는 10만 원 가야 된다. 제가 아마 무료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10만 원 간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갔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대신에 하이닉스를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비중 많은 사람 여기서 흔들려갖고 막 아우성 쳤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50%만 자르고 갑니다. 수익 챙기고 다 돈 확보하고 원금 챙겼고 다 챙겼으니까 50%만 들고 가세요. 비중이 적당한 사람은 그냥 참아보시죠. 어떻게 됐나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싼 고점이라고 안 갔나요? 매도해야 된다고요? 차트로 매도해야 돼 싼 고점이니까 끝났다고요? 어떻게 됐나요? 하이닉스. 어제 외국인하고 개인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상상이 되나요? 예? 싼 고점이 끝났다고요? 차트가 100%라고요? 차트 기법이? 템플턴이 뭐라 그랬어요? 가져가야 된다. 예? 이건 뭐예요? 신고가. 신고가잖아요. 오늘 또 올라갔네. 여러분이 주식은 주도주가 갈 때 어디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주도주 간다고 계속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도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었죠. 왜? 실제로 이게 주도주가 갈 때는 경기가 최악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제일 먼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반도체가 기업의 쌀이 그동안에 치킨게임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가니까 주도주로 살아. 그죠? 진짜 그랬나요? 보시죠. 추미한 자리. 아, 계좌가 있나요? 전문가님. 자, 볼까요? 추미했나 안 했나 보시죠. 하이닉스. 삼양식품 다 나와. 지금 다 나와. 엄청 나갔어요. 네,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왜? 55,126원. 추미에서 늘었네. 지금 84,000원 아니죠? 예. 네. 지금 예방에 계십니다. 2017년 2월에 오셔서 4개월 또 공부하고 또 다시 들으셨는데요. 지금 얼마예요? 그냥 1,500 벌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1,500이 뭐예요, 지금? 거의 2,000 벌었나요? 지금 뭐예요? 하이닉스가 오늘 얼마? 518주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지금 얼마요? 95,400원. 10만원 간다. 지금 10만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이, 아,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가면 안 될까요? 아, 20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95,500원입니다. 신고가. 야, 고점을 넘어가면서,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또 있죠, 계좌가. 오, 진짜인가? 여기도 보니까. 아, 이거 무슨 계좌입니까? 하이닉스. 왜? 뭐 이거? 이게 왜 또 있었어? 주식수가 안 나오네. 얼마요? 700 몇만 원 벌고 수익률이 120%네요. 추가 매수했잖아요. 매입 금액이 6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지금 얼마요? 7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사마콘덴서는 어때요? 추가 매수해서 지금 얼마요? 1300만 원이 넘었네. 418%. 지난번에 700 몇 프로 봤죠? 지금도 계좌 있습니다. 700 몇 프로. 1000% 갔어요. 1000%요? 예. 네. 아이, 사마콘덴서. 예? 네? 6200원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다 팔아서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 네? 다 팔아서 없죠. 6200, 10월 13, 14일 날 연속 추천하면서 강력 보유한다. 장기로 들고 간다.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예. 네. 오늘 떨어졌는데도. 얼마요? 1026%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400%, 700% 이런 겁니다. 올라간 때 추가 매수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아유, 이격 났으니까 잘라. 이제 안 갈 것 같아. 그러고 다른 데로 옮겨가죠. 옮겨갔더니 뭐요? 그놈이 아주 땅굴로 내려가서 속 터지게 만들죠. 그죠? 맞아요? 저희 기자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돈이 그냥 그냥 왜? 수천만 원 벌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이거? 대주전자 제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유리원이. 다 여기서 사주니까요. 또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이만 떨어지니까 무료방송에서 조정에 힘드니까 아,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 좋은 종목 왜 팔아요? 얼마? 코치가 안 됩니다. 들고 가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격 났다고 떨어지면 흔들려갖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해. 이게 얼마야? 400%가 났대요. 전문가님, 나400% 났습니다. 이제 안 팔고요. 강력하게 버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뭐 하는 방법이에요? 장기 투자하는